아, 그래서 코피까지 나고 그런 거였어? 제니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가서 맞짱을 뜨고 난리냐 난리냐. 아니, 경림아, 너 날 위해서 그런 거였구나. 내가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그랬잖아. 왜 그랬어? 아니, 내가 좋은 말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싸가지가 없어가지고. 아유, 고마워 고마워 경림아. 어, 역시 나 생각해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. 너밖에 없어. 경림아, 네가 지금 좀 안 좋은 거야 지금? 야, 자판. 왜? 내가 네 맘 다 안다. 다 된 밥에 코 빠진다고. 이번에 제니랑 헤어지면 네 차지다 했는데 꼴 같자는 라이벌이 하나 생겨서 너 속 터지지? 아니야, 나 진짜 제니 위해서 그런 거야. 아이고, 나한테까지 속일 게 뭐 있냐. 좋아하니까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줘? 나한테 똑바로 주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긴 한데 뭐 시권 10장이면 돼. 뭔데? 아, 계산부터 하셔야지. 에휴, 자식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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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, 오케이. 그러니까 뭐냐면 말이야. 아, 어, 됐어. 이쪽 올리고. 야. 그렇지. 선서영 씨? 누구세요? 아, 안녕하세요. 아, 내 이름은 양, 양드레. 우리 민우 씨 많이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. 하지만 플리즈 우리 민우 씨한테 접근하지 마세요. 민우 씨는 내 거예요. 뭐예요? 아, 물론 우리 민우 씨가 좀 엘레강스하고 판타스틱한 면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우리 둘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사이 방해하지 마세요. 저기요, 좋은 분 하나 소개시켜드릴까요? 네? 첫눈에 반했어? 우리 커밍아웃해요. 아, 잠깐만 이거 나봐요. 잠깐만. 아, 그게 잠깐만. 아니다. 어머. 잠깐만. 야, 박경민. 아, 어머, 어쩐다. 우리 사이도 맞추고 했는데. 오빠. 뭐야? 또 너야? 진짜 생긴 대로 노네. 야, 다시 한번 말해두는데, 나 민호 오빠 절대로 포기 안 해. 좋은 말로 할 때 꺼져. 뭐야? 이 싸가지 없는 기집애가. 너 진짜 나한테 혼 좀 나 볼래? 아, 야, 아, 안 나? 야, 나, 야, 아. 이따 정식으로 붙자. 알았어? 이따가는 안 봐줄 줄 알아. 안 그래도 수도 없. 승산은 있어. 이번엔 절대로 안 잡힐 거야. 절대로.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. 민우 옆에서 떨어지라고. 누가 할 소리를. 듣자니 애인도 아니라던데 속 빤히 보이는 거 알아? 너나 민우 오빠한테서 떨어져. 좋아. 그럼 이렇게 하기로 하자. 오늘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민호를 갖는 거야. 결과에 승복하는 거다. 좋아. 나도 만만치 않을걸?